아, 진짜 매운데. 매워요. 아, 매워. 너무 매워요. 안녕하세요, 요미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짠! 닭볶음탕을 했는데요. 여기다가 불닭볶음 소스를 넣을 거예요. 지금 넣어볼게요. 이미 닭볶음탕에 매운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가지고 좀 매콤하긴 한데, 더 매콤하게 먹어보고 싶어서 뿌렸습니다. 맛있겠다. 그리고 여기 밥 준비했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맛있겠다. 국물을 먼저 먹어볼까? 엄청 매울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다. 와. 아, 근데 좀 매워요. 와, 진짜 맛있다. 밥한입 먹고 국물 한입 먹을게요. 이건 중국 당면이에요. 중국 당면도 넣어봤어요. 중국 당면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이게 와, 딱 적당하게 매우면서 진짜 맛있다. 중국 당면 한번더 먹을게요. 와, 맵다. 닭다리. 진짜 맛있어요. 밥 먹고 이번에는 감자를 먹어볼게요. 잘 익었나? 감자. 와. 감자랑 양파. 진짜 맛있다. 중국 당면. 진짜 맛있게 매워요.
아, 중국산 맛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가져가서 아, 진짜 맛있다. 푹 익은 양파랑 파. 매워요. 아, 매워. 중국 당면이 이렇게 뭉탱이로 뭉쳐있네. 먹어볼게요. 아, 진짜 매운데. 아, 왜 이렇게 맛있지? 감자. 아, 방금 눈물 날 뻔했어. 되게 매워요, 여러분. 이게 원래 매운 거에다가 불닭볶음면 소스를 진짜 때려 넣었더니 와 진짜 매워요.
근데 그 알죠? 그 불닭볶음면의 그 달면서 맵고 딱그 감칠맛. 근데 너무 매운데 아 계속 들어가네. 아 매워. 제가 포션을 준비해놨어요. 매울 게 분명하기 때문에. 아, 매워. 죄송해요, 엄청 지저분하게 먹네.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와, 국물 먹어볼게요. 어, 맛있다. 양파, 국물. 국물이 진짜 맛있네. 국물이 진짜 맛있어. 여러분,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매워요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빠이빠이.